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과 싸우는 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아버지 앞에서 책을 받아서 피로상 교회에 주시되 죄득이 먼저 주셔서 선구자 불려왔으니 붉은 용 입어 벌리고 우리 삼킬 하나 주님의 대언기도 주님이 받으신 책장권세의 새일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백절불굴 순교사상 시온주의로 3대 무장 주시사 세상이 다 불탈 때에 너와 같이 남아서 하나님만 참으시는 것을 찬양하고 초막절을 지켜서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이 장의 내용은 환난기의 주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 임종 가을에 타작하고 알곡 모으고 또 알곡을 길렀으니 모아서 창고에 들여야 되지요. 그 창고가 천년한식입니다. 그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율법도 나팔입니다. 모세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나팔 불고 가나안에 가자 했는데 나팔 소리 안 듣습니다. 마귀가 용이 못 듣게 길을 막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을 보거든요, 중심을. 그래, 모세 백성들이 다 선악과 먹은 후손들인데 마음에 선악과가 마찰을 잡고 있어요. 그게 선악과가 지배하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먹었다 이게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네 백성 때문에 속이 상하지. 왜 그런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네 백성 네말안 들어. 너는 내말 듣잖아. 근데 네 백성들은 네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귀를 막았어. 눈도 다 막았어. 그들은 껍데기만 사지 속은 다 용이야. 그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용이 잡아먹었어요. 그 용의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먹을 게 많아요. 수박, 참외, 부추, 마늘, 고기. 그렇게 먹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생활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거지야. 맛 나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데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40년을 지금 사는데 다 넘어졌어요. 원망, 불평 때문에. 육체의 몸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과는 대적이요. 맞질 않아요. 그래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으니 나는 위에서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사람이 나시의 사람 목수 요셉의 집이 예수 아니냐? 맞아. 근데 왜 저렇게 미쳤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또 아버지 나하고 하나다 그러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 백성이 모세를 버렸어요. 민수기 10장부터 쭉 보면요. 홍해 건널 때는 박수치고 나팔 불고 춤추고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애굽 사람은 다 빠져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좋았는데 영적으로 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 던지고 우리는 뒤로 간다고 사촌도 반대하고 형님도 누나도 반대하는데 모세는 왕따에 혼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갈 길이에요. 이제는 수르바벨이 갈 길이에요. 우리는 용과 싸우는 큰 전쟁에 백말토 갈았고 세일 주고 구이사 주고 계시록 주시고 해석 주시고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나팔은 표면적인데 가나안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된 400년. 선지자의 나팔은 그 당시, 선지가 사는 그 당시 이사일장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의 경고장이거든요. 그 유대 왕들입니다. 현재 사건입니다. 그 히스기야 사건 때 역사가 바로 재림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 이사야 36장, 7장, 8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엘도 마찬가지인데 주전 850년 전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나팔 불납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이 교회인데요. 교회와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 나팔이 신호거든, 신호. 군대 나팔이죠. 잠잘 때, 잠깰때 나팔 불어요. 또 소집할 때, 모여라 할때 나팔 불어. 또 서대나 중대가 볼 때는 호각 불어요. 나팔 호각 불어. 그 좁은 거리에서는 호각 불고 멀리 들릴 때 나팔 불어라. 그래서 기드온 300명이 나팔 300개, 또 항아리 300개, 또 봉합불 300개, 그 북방 미디안과 싸워 이겼어요. 싸움은 육으로 했지만은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 기름 부은 다윗의 용맹이 대단해요. 소년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운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요. 그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형님들도 사울왕도 웃어. 네가 누구 아들인데 우리 어른들도 못 싸우는데 네가 싸우겠느냐?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낸 종이라 숨은 종이죠.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외쳤어요. 골리앗아, 너 할례 받았냐? 이 개같은 놈이 할례 받은 백성을 모욕하느냐? 오늘 내가 이 돌멩이로 물맷돌로 네 머리를 깨가고 네 칼로 목을 잘라서 독수리 밥 준다니까요. 골리앗이 열받아서 네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내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다. 나를 이길 사람 없다. 그 소년이 올라오니까 골리앗이 움직였잖아요. 투구 벗고 갑옷도 벗고. 자, 다윗이 벗었으니 1대1로 붙어보자. 한 방에 떨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 유다와 북방 전쟁인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잖아요. 원수목을 잡으라고. 원수목을 잡으면 원수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이 75년도 5월 15일 은폐 십자가. 사람은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사람 믿는 거지요. 성경은요, 세계에 번역된 책이지만은,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모세가 예수인데 왜 60만 대중이 죽습니까? 안 믿는다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인데 유태의 교회가 왜 넘어졌습니까?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환난 시대도 엘리야 같이 육자가 하늘로 가려면은 예언서를 다 밝혀야 돼요. 이거 읽어 듣고 먹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불태교는 안 들어가요. 눈과 귀가 막혀서 알아듣질 못하고 택한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5개월의 역사해서 정월 24일에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시옷의 나팔 불락했어요. 이게 구이사 재단 나팔입니다. 수레밥이 인이고 머리돌이고 다림줄이고 측량줄이고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 1번지가 이사 19장 애가 땅 중앙재단 구이사 학교에서 구이사 재단이 성산에 가는 재단입니다. 자,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뭘 호각 봅니까? 계시록 8장 9장 나팔 재앙이 왔다. 응? 여호와의 날이 자 삼위일체인데요. 삼위는 자리가 세 개요. 위치가 그 일은 같은 일체요. 그 유월절 제사는 정월 14일, 성령은 오순절 50일째 부활 후 50일, 성부는 초막절 7월 15일 추수감사절이지.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초막절 수장절. 응? 자, 여호와의 날은 7월 15일 초막절인데 날이 일개 대민이라. 3대 절기가 이루어져야 3대 역사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2800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가고 수레바벨 돌아오고, 그거는 그 당시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은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이 날이 없잖아요. 어제 오늘 똑같으니까 임박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예, 이것이 나팔 재앙인데, 육적으로는 땅의 교회 심판, 정치 심판. 그래서 나팔 네 개의 땅 산불이 무너졌잖아요. 불탄 산이 되고, 불은 불 수목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교회를, 자본주의를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영적으로, 자, 육적으로는 아까 망치가 오고, 영적으로는 캄캄밤이 와서 교회는 잠들었어요. 헛소리 헛꼬대, 잠꼬대. 잠자다 하는 소리는 믿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왔다 이 말이죠. 지금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이 죽이러 오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가요. 어제 뉴스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뉴스 듣고 사람들 도망가는 사진 찍어 보이는데 내가 6.25 때 내가 도망가서 똑같더라고요. 응? 나 6.25 때 150리 갔다 와서 150리 피난을 가다니까 인민군이 먼저 가면서 동부 동부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우리 3일 만에 부산 간다는 게 그 갈 필요가 없어. 그 돌아왔죠. 예? 피난 가봤어요? 집 다 버리고 응? 그러면 나 살리라 막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공격하는데 한국도 온대요. 한국 기독교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뉴스 안 들었어요? 미국, 한국 하여튼 십자가 믿으면 다 박살된다는 거예요. 알라시니. 응? 그러니까 러시아가 끼어들어 시리아에다가 군대 파송해. 군사물자 보내. 비행기 보내. 사람 보내. 그렇게 왜 그래 형부를 보니까 오바마가 후퇴해서 그렇대. 미군이 지금 바벨론 그쪽에 군인을 빼가잖아요. 전쟁 안 하려고. 그 틈을 타고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푸틴이가. 그 오늘 만나요. 푸틴이가 오바마 유엔 총회에서 만난다고 70주년 장립. 예? 그것도 장립 70주년이나 올해서 41주년인데. 예? 우리 뜻은 같잖아요. 정치력을 풀어보려고. 예? 김정일이 뭘 합니까? 우리 국가로서 하는 핵심을 하는데 왜 잔소리냐, 지금.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 만들고 하는데, 너 왜 다 간섭해? 너 나만 정신 차려? 너 까부마 싸버린다, 해. 그 위기 일발이요, 지금. 전쟁이요, 지금. 그 성경은 유발의 강가에서 바람침 네 개 잡았지요. 노락하면요, 3차 전쟁이요.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살질 못해. 왜 IS가 와 총소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그 뒤에서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힘이 나거든. 그 중동전쟁이요. 자,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9장 시대는요, 전 세상이 흑암 시대요. 알게 모르게 용을 따라가. 사람은 용을 못 이겨요. 용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용 혼자도 역사하지만은 사람을 많이 통해요. 공중에서 압력을 주면 이제 기도도 못하고 막 신경질 나 그 용이요. 성령은 겸손과 온유인데 마귀는 막 핫다지 나는 거예요. 막 열이 나서 못 견뎌. 시기 질투 막 싸우고 싶고, 응? 막 열받아가지고. 그게 용의 세계예요. 자, 이 같은 것이, 자, 많고 강한 백성이 왔다 그랬죠. 강대국이요. 모든 선지서는 종말론입니다. 어느 선지든지 다 하나가 똑같이 통해요. 북방, 가마솥이 끓는다, 폭풍이 온다, 북방군대, 북평군대라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방송 그 기자하고, 이제, 그 IS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럼 당신들, 유대인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공격 대상이요.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족속이. 그, 당신들 성경이 있느냐, 전쟁에 나서 물어봐요. 당신들 믿는 성경에 지금 IS가 치고 온다는 성경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야? 3조 8장이래. 어디요? 에스겔. 러시아가 로스거든. 온다는 거야. 그걸 읽고 있다는 거야. 에스겔에서. 근데 37장을 몰라요, 사람들이. 빼닥이고 군대 되는 거. 자, 노수 군대 이기려면 37장에 말씀 받은 그 멸공질 용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전쟁이 양동작전입니다.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인데, 중동전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 전쟁이 나야 돼요. 유브라 강가의 전쟁강인데, 극동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2사, 7장, 8장, 36장 같이 유다로 와야 돼요. 영적 유다로. 그 한국전쟁, 중동전쟁 두 개 터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1장에 있잖아요. 남방이 찔러, 북방이 내려와, 리비아 코스가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 중동에서 박수 치면은 북방 하는 말이 야 박수 치지 마 머리 아프다 왜 그래요? 동북 소문 났단 말이야. 무슨 소문이요? 수륩밥에 물들 소문. 그래서 우리 끝났다. 우리 너 못 도와준다. 그래서 한국 오면 18만 죽잖아요. 전방군대가 그 뒤에서 기다리다가 전방군대 다 죽었는데 겁나 못 오지. 그게 사내비 도망가서 아탄테 죽잖아요. 그 37장 8장 합니까? 이사야서 그 전쟁은 하나님 속했는데 세미장과 아닙니다. 야베 장막, 하메 장막 아니고, 세메 장막에서 에덴이 창설되고, 거기서 아브라함 언약 받고, 거기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초림하고, 재림하고, 중동전쟁, 3차전쟁, 세실에 가는 길이 세메 장막이지, 세메 장막은 하나님 장막인데, 야베 장막은 여벌인데, 들러리인데, 물질은 많지만은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응?
야베사, 너 물질이 참 대제거든. 세매장과 가서 복 받아 가라고 했어요. 그게 모든 3대 절기는 세매장 아시아. 예수님이 세매 아시아, 서쪽에서, 재림은 극동에서, 한국에서, 이 세일이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집에 사지, 다른 집에 갈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 땅에 러시아 군대가 올라왔잖아요. 많은 강한 군대가, 나팔 4개로. 자, 자고 이래도 없던 한나라. 이 한나는 자고로, 자고란 것은요, 스스로 자자, 이었고자, 옛날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마태 24장에는 창세 이후 없은 한나라이다. 다니엘 12장에는 개국 이래 없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열리고부터 이런 하나는 없다. 예, 확실히 말했어요. 자고 이래도 없던 없었다. 이후 세세 없으리라. 이 마지막 한란이요. 이게 북방 한란인데 3대가 지나가요. 5개월 항충이, 그다음 수정통치 42달, 그다음 75일 대접지향. 이 하를 피하는 것은 나팔 불어라. 무슨 나팔? 한란 온다고 불어라. 천국 나팔이 아니고 영원한 나팔이다. 영원한 복음 나팔. 그래서 계시록 다른 천사가 이를 가지고 왔지요. 7장에서. 그다음 8장에서 기도 올리죠.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그다음 10장에서 다른 천사 저병책 들고 나왔지요. 14장 6절에 다른 천사 나팔 불면 바벨론 무너지지요. 이 나팔이 계시록 나팔 불어라. 이후에 마땅히 될일 계시록을 불어라. 계시록을 불면은 창세부터 모든 성경이 다 열린다. 풀려진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구약 성경을 종합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 비밀하면은 구약 성경이 다 풀려요. 열려져요. 그래서 이내리 목사님이 해석을 받았어요. 계시록 해석을. 그래서 이사야서가 열려지고 요엘서가 열려지고 이 목사님이 10권을 했는데 10권 선지서 10권 그 나머지는 제가 읽었는데 자 3절에요.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그렇게 이 세계 종말은 노셋대와 같으리라 소돔 고모라 불바다 불이 사라진다.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에덴의 첫 출발하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에덴을 만드는데 아주 멋있게 만들었죠. 그게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불바다 지나가면은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에 그 후에 땅은 항구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게 북방 군대가 지나갈 때에 이기면은 새 시대 가고 잡혀가면은 못 간다는 거죠. 피할 자가 없다. 그러면 요엘서를 주는 목적이 뭐냐? 환난 피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은혜가 포함되지요. 28절을 보면은 베드로야, 네가 10일간 울고 나면은 만민에게 성신 주리라. 딱 한절 놓고 은혜가 온다는데 예수님도 천의 몸에 아들 낳는다. 갈릴리 빛이다. 위로하러 왔다. 내가 은혜 때 왔다. 하나님 내게 길을 묶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간다. 포로를 자유케 시킨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가 이사야서에 15권도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명이 사도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다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가 손못된 예언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재단해서 40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용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사건건이. 그 용에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속에 분이 꽉 차서요, 눈이 빨개져요. 그리고 병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용이 쓰면요. 그러니까 그런 시원해서 마귀를 따라가면 이상이 생겨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칼막세도요, 병도 안 나요. 왜? 기독교 잡아먹으면 힘이 세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주인이 누구냐? 성신이냐? 사탄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 같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악의 영입니다. 공중의 영. 사탄과 싸웁니다. 그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다. 물러갔지요. 그 우리가 3대 무장, 말씀 모르면요. 사탄이 와도 물러가라 하면 내가 왜 물러가느냐? 안 물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해야 물러가는데 어디 뭐가 기록이 모르니 속수무책이라요. 그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새기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믿음이 오고 그게 성도지. 교회 왔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면 악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 유대인이 귀신 들려서 막 공격하잖아요. 응? 그래 그들이 예수를 마냥막 만든 거예요. 그 종말에 스룹바벨 단체가 왕이 되는데 누가 왕을 만들어줘요? 예수 왕을 만든 사탄들이
유대인을 통해 만들듯이 오늘 장로교를 통해서 다보시저 통해서 만들겠다고 지금요. 우리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왕이 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야곱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럼 조상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 쫄병들도 고난을 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원해서 나팔호가 불고 많은 강한 북방이 오고 또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 4절부터는 만민이 송구하여 얼굴빛이 변합니다. 지금은 얼굴 두고 다니죠. 앞으로 끌려가면 얼굴이 하얗게 되잖아요. 정신없지. 자, 그 모양은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북방 모양이 아수르 모양이 북평군대 모양이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새라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라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의 북방군대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나팻이 하얘졌도다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탈북자가 있잖아요. 소련을 벗어나는 사람 그 사회주의가 싫어서 중공이나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공산당 더럽다 도망가자. 응? 그 이스라엘도 IS를 벗어나 IS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응? 얼굴이 하얘집니다. 자,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 들었어요. 이사 10장 5절 같이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심판 육적으로 할 때는 구약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데 은혜 받았으니 심판에 남아야 새 시대 가는데 이 가는 길입니다. 요엘서가 길입니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공산당 강합니다. 최고 강대 국가입니다. 북쪽에서 나옵니다.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항우는 그 행렬 그 군대가 흩어지지 않고 어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공산당 군대 보세요. 북한에 군인들 나올 때 똑 한 사람 같이 제식 훈련하잖아요. 착착 그 연습 많이 돼요. 잘 안 돼요. 응? 노인들 시시고 보세요. 다 달라. 응? 노인들 제식을 하면 이칸삼 이칸삼 이렇게 다 안 맞아요. 그 북한 사람은 전부 하나같이 착착하잖아요. 그 사상 훈련이요 그게. 응? 예. 피차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보내서 예루살렘 공격해라. 지금 세계 교회를 공격해라. 그 사상전쟁입니다. 시온이냐 바벨이냐 혹은 하나님 말씀이냐 영의 세계 물질이냐 그 검정말이냐 흰말이냐 사상이 전쟁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건 계시록 8장에서 나팔 4개 분에게 해와 달과 별이 얻어졌지요. 진리 세계 햇빛 같은 말씀 종들 별 같은 종들이 달 같은 성도가 떨어졌다. 3분의 1이 앞으로 세계 다 떨어질 겁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거기서 남는 사람이 인밖에 없다. 하나님인 스룹바벨인이다. 그게 예언의 등불을 들면은 노아 같이 한란을 피하고 등불이 꺼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요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종입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불려왔으니 자행자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경이 주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좀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왜 왔느냐? 하늘이 미랄로 왔다 했죠. 근데 마지막 절 보세요. 5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확실히 말씀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명령.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3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 예수님이 신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육이 없으니 내가 대신 왔다. 그게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게 이랬는데 귀신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예수가 맞지? 예수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명령은 아버지 명령이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다 시작하는데 나는 빠지고 말씀만 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12장 그동안 왔으니 31절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미랄로 죽으면은 마귀는 끝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러 보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보냈다. 내가 아버지 신부를 맡다 심판하러. 그 모세율법에서 세례요한까지 1500년 가르쳤는데 날 따라오라. 내가 율법 이루러 왔다. 안 따라갑니다. 지금 날 따라옵니다. 그렇게 나라 본 자손을 잘라버리고 이방을 다시 택했잖아요. 그 이방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또 계시로 따라오라 안 가잖아요. 또 잘라버리고 또 이방을 불러다 천년 시대 백성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장에서요. 예, 북방군대는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와야 되지. 마지막 몽둥이인데. 그럼 11절에 여호와께서, 자, 전쟁은 하나님 하시는데, 예, 뱀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이 망해졌으니 두 아담이 왔습니다.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게 애굽부터 소련까지 일곱 머리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고요. 그 지혜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 보낸 군대를 당할 적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엘서를 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은 내가 일곱 명을 보내주지. 그게 남은 말씀을 29절 이하요. 또 남종 여종에게 신을 준다는 거예요. 성신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은 이미 망했어요. 옛사람은 망한 사람이요. 그 예수가 포도나무 접을 붙여주고 성령을 부어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사는 길은 회개 통회입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살려줍니다. 그 기독교는 회개 종교지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회개가 없어요. 덮어놓고 복을 달라 그랬지. 잘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든 만들어 놓고, 부처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부처님, 나죄 지었어요. 그래, 못 합니다. 죄는 성령이 와서 하는 것이지, 알려주지. 인간은 죄를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죄 없다 해요. 왜 성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싸우던 유대인들, 우리는 죄 없다.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유가 필요 없다. 우린 자유인이다.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독사 새끼다. 너 애비는 뱀이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한다. 마태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하선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건 옛사람이고요, 마음은 새사람입니다. 그게 옛사람으로 그저 얼굴만 내놓지 말고 마음을 좀 보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세일성과 6장,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 그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이 있고, 거듭 못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은 그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온다는 거 구원입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살아야 돌아오지. 그 니고데모가 예수 만났을 때 물과 성령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거듭 안 나면은.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속성은 사랑입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와만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의로 보내서 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죄를 다 담당해라.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 요엘의 말만 듣고 돌아오면 무조건 구원이다. 그래, 이 말씀 먼저 듣고 나서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3년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갔어요. 10일 후에 성신 준학했는데 10일 동안 뭐 하겠어요? 성신 받기로 기도해야 되지요. 10일 환란입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성경 본문이 요엘 1장 28절이 합니다.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거는 초막절 나팔입니다. 이미 28절, 유월절, 오순절 끝났어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리고 우리도 7월 15일 초막절 10일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오면은 10일 하려기 때문에 하나님 편한 길은 무릎 꿇는 겁니다. 베드로 같이. 지금 로마 군대가 사도를 잡으러 와요.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그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성신 받은 애께 로마로 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그래서 390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사도들은 다 맞아 죽었어도 10명이 맺혔다고요. 우리도 5개월 끝에 북방 가서 전도하고 3일만 죽으면은 저들이 정권이 무너져요. 그 많은 사람이 옷을 바꿔입고 예수 나라에 새 시대 갑니다. 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급해. 지금 신혼살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이 죽나 사나 구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도 나와서 제단에 오고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제 선구자 종들이 10일 한랑 울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왔습니다. 창세했던 하나님 왔습니다. 자고 없던 하나님 왔습니다. 엄청 큰 하나님 왔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뭐 중원, 봉헌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주기도문 이렇게 하라. 마태 6장 9절이죠.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진 기도니까 책임지잖아요. 그럼 재림 때 기도는 뭐냐? 이것이에요. 모든 선지서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긍휼히 여겨서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막이요. 공산국가요. 강대국이요. 이방 강대국.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든 화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칼막스가 유물론 말했죠. 무신론을.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 인간도 다 물질이다. 고등동물이다. 그렇게 유물사관이다. 물질이 최고지. 신의 세계는 없다. 그게 천국도 지옥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과 똑같이 없어진다. 그게 칼막스요. 유물론. 마기노니 마기론. 마기 개변이요 개변.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8절에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다 알고 만들었어요. 저거지 선악과 먹고 끌려가면은 내가 가서 대신 죽고 찾아오지. 그게 구원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걸 인간이 모르는 거요. 그래서 시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느냐? 안 만났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 허술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라요. 그 택한 사람은 예수만 좋아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아멘 아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우리 양식은 말씀이지요. 이 땅에 뭐 쌀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우리 영적 부자, 사문학교의 부자잖아요. 말씀이 부자요. 우리 구의사전에 없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 창고 열어놨어요. 그래서 19장 성가에 창고 열어놓았네. 말씀 창고.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6천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가 긍휼을 베풀었다. 내 노가 다 풀렸다. 내가 북평군대를, 그 우리 기독교 대적은 소련 북방의 북평군대, 그 당시는 바벨론 아수르고 지금은 러시아고,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공산은 없어지 멸공실입니다. 어디서? 한국에서. 그 정부는 동해 바다로, 그 후군은 서해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다가 원수목을 잡인, 원수목을 잡은 사명인데 예레미야 50장 28절이죠.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을 올무를 놨잖아. 네가 눈이 없어서 못 봤지. 7월 15일에 죽는다. 이사 3절 7장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죽이니 그날 밤에 18모침이 죽었지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7월 달이면 여름이에요. 송장이 썩어요. 그래서
앞에는 군대는 동해 바다로 집어넣고, 그래 뒤에는 서해 바다로, 그 동해 고속, 서해 고속 대량으로 많이 시체를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응? 이거 작정했습니다. 이는 큰 일을 향하셨습니다. 하시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동방 역사요. 북방하면은 북방을 죽여서 바다를 갖다 버린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새 시대다. 21절. 땅이 여두르 말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물속에 거진 오대양 육대주가, 육대주 땅이 6천여간 괴로워요. 농사를 해서 열매를 맺히면 도둑미 다 먹고, 마귀가 다 먹어버리니 땅도 괴로워. 그 이사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산들아 조금만 참어. 이제 너희 주인이 돌아와 수르바벨이가 그럼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응? 지금 이 지구촌은 정말 몸살 났어요. 괴로워해요. 처음 깡패 도둑놈들 마귀들이 다 먹고 마시잖아요. 땅이 정말 기분 나빠. 하나님 백성 위에서 땅에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여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나무도 이제 힘내. 그래 이사야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을 보라. 거기는 부족이 없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같이 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다. 육체 양식.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늦, 항충이, 팥종이, 사대강국인데 먹은 횟수대로 그 사대강국은 약속국을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약속국가는 이제 저주받은 아프리카 흑인종들. 그 아프리카 넓은 땅을 미국이, 영국이, 불란서가, 소련이 후산년 지배하면은 새 시대 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이사 43장 2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 새 일 준 것은 여호와 찬송 부르라고 내 이름을 찬송 부르라고 너희를 특별히 택해서 이 땅을 맡겨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 예수 백성 구약이 아니에요. 아담은 썩었어요. 둘째 아담은 영생이에요.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천년시대 무궁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역사는 뒤에 가서 붙여놨거든요. 이 성경 순서는 1장 1절이 나와야 돼요. 28절이.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붙여놨어요. 뭐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지시대에 전쟁이 난다. 선지시대에 우상숭배했다. 심판한다. 그리고 말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사병이 있다가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와서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 다음에 피로산 교회에 성령을 준다는 것이 오순절이거든. 오순절이 28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성신이 알려준 대로 읽었어요. 오늘도 우리 시대 나팔이 불어요. 그 나팔 불 때 피하는 길을 다시 연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학계 서거라 스룹바벨 머리돌 도장 인 다림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용물이에요. 종이요 종.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계시록에 성령의 말이에요. 다시 여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내리 목사님이 계시록 받았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열 달 기도하고 받았으나 받았었죠. 하나님 해석이에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은사시대는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장대일을 말해요. 단편적으로 종말론이 아니고 은혜 베풀 때 그래 바울이 베드로 꿈도 꾸고 하나님이 야 내일 어디 가라 꿈에 알려줘요. 그래서 종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꿈이 아니고 옛날 선지가 꿈꾸는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새일 역사는 하나님의 꿈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안식을 보고
잠을 깼는데 내 꿈이 달았더라. 응? 묵시가 달았다. 자,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여기 29절은 이제 계시록 7장인데 인치는 역사입니다. 14만 4천 나오려면은 또 신을 받아야 돼. 그렇게 성신 받고 성신의 인을 맞고 또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은 여종은 없어요. 두바라 보여줬지만요. 대개 역사가 남자가 대표고 남자가 이랬지 여자는 술도 안 쳤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벌떡 먹은 사람 여자는 술 뺐어요. 다 남자만 쳤어요. 근데 종말에는 여종도 권세를 준대요. 남녀 종에게. 다 내가 이 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게 큰 이적인데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잃고 아이를 낳아요. 그 피바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피, 불, 연기 기둥. 피는 예수의 피로, 피로 산 책, 어린 양의 피, 증거의 말씀, 연기, 불 기둥, 보호, 그 출애굽기에 모세 종회를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육체를 구원한 것이 29절에 또 신을 부준다. 초막절에 남종 여종에게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그렇게 불시판에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져 이게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땅 산물이 어두워졌어요. 달이 피비같이 변하려니와 성도들이 변했어요. 타락이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독생자 믿으면 영생하리라. 종말도 누구든지 요엘서 2장 29절 또 남녀 종에게 신을 줄 때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은 영육 구원, 전인 구원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요엘 시대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만 예루살렘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개혁했어요. 율법을 은혜로 개혁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거 자기에게 든 복이 났고. 근데 예수님이 옮겼는데 영적으로, 육에서 영적으로 착각합니다. 또 기독교는 신약 성경만 들고 있지 계시록 예언서를 무시합니다. 왜? 영혼권 받았으니까 다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육체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 만들 때 하나님 영이신데 왜 흙으로 육을 만들었느냐? 찬송 받으려고. 근데 아담이가 뱀을 찬송하니 이 틀렸단 말이죠. 그 바로 잡는 것이 스룹바벨 역사로 바로 잡는다.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다르죠. 예? 가르쳐 보세요. 마귀가 쓰니까 예수 팔고 자살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목숨 걸고 십자가 지나다가 왕권 받잖아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누가 쓰느냐에 달라서 천차만별이 난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 쓰는 종이 되면 정말 복의 복이지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김정일 따라가면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세일 중앙교회 구의사 재단 세계를 살리는 애굽땅 중앙재단 여름 불려왔으니 죽도록 충성하고 이 예언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서서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 명령이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셨지만은 유태인들은 예수를 버렸나이다. 오늘 흑암이 덮이면은 진리를 버리게 되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지금 이 시대도 57년 전 거짓 평화가 나와서 세계를 덮었는데 아는 자가 없고 수두밥 인으로만 이긴다고 하셨지만은 믿지 않고 어리석은 길 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룰 때까지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목숨 바쳐 순종할 때의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흑암을 뚫어야 공중의 주님 만나는데 흑암 뚫는 말씀이 예언의 등불이 아닙니까? 이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성경대로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하루에 지약을 지하고 올해의 포도주 먹이면 사망을 영원히 면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받아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라. 많은 사람 시험에 빠져 아담도 마귀한테 빠져버렸는데 누가 이기겠나이까? 주님이 이김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또 이기는 역사에 13화서 나오도록 강권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